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는 삼성부화의 전력을 측정할 때두 개의 전력계를 사용하는 이 전력계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조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평형 삼상 회로로 운전하는 유도전동계 회로를 이 전력계법에 의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을 보시면 유도전등계가 있고 이 유도전등계는 삼상 유도전등계가 되겠죠. 전력계 W1과 전력계 W2가 두 개가 보이실 거고요. 자, L1, L2, L3라고 했을 때 지금 L1과 L2에 전압계가 걸려 있고요. L2 라인에 전류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여러분 문제에서 묻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양가로 1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1번은 W1이 5kW래요. 그리고 W2 유효전력께서 4.5kW가 읽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전압이 380V 그리고 전류가 18A가 흘렀대요. 이랬을 때 전동기의 역률은 몇 퍼센트인가? 자, 그렇다면 이 전력계법에서 우리가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고 피상전력을 구할 수 있고 역률을 각각 구할 수가 있었죠. 그럼 먼저 여러분 역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다라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동기의 유효전력 성분은 W1 플러스 W2가 여러분 유효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읽은 눈금의 값 5kW와 4.5kW를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얼마나 나오냐? 9.5kW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알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피상전력이죠. 피상전력은 3상에서 어떻게 구하냐? PA는 루트 3 곱하기 V 곱하기 I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압 V와 I는 조건에서 줬어요. 380V, 그 다음에 18A. 그래서 각각에 380과 18A를 넣으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11.85kVA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역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법으로 나타낼 때는 80.17이 나오게 되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양가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도전동기를 직입 기동 방식에서 Y 델타 기동 방식으로 변경할 때 기동 전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기동 전류가 우리가 Y 델타 기동법을 하게 되면 델타로 기동했을 때보다 Y로 기동하게 되면 얼마나 줄어들어요? 그쵸? 3분의 1배 줄어든다라고 우리 많이 공부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갈게요. 유도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이고 극수가 4극이래요. 이랬을 때 회전수는 몇 RPM인가? 그럼 NS는 P분의 120F의 숫자를 대입해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극수는 4극이니까 4, 120에 곱하기 주파수 60Hz 넣으시면 여러분 1800 RPM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전력계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전력계법으로 우리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을 외우셨었죠.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하가 삼상부하가 있고 그 삼상부하의 역률이 코사인세타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반적으로 부하는요, 지상부하입니다. 그럼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그 세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류가 세타만큼 뒤진다, 늦는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선로가 하나, 둘, 셋. 자, 삼상 삼선식으로 공급이 되어 있고요. 각 상의 전압을 V1, V2, V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압은 여러분 상전압이 되는 거예요. 상전압. 그리고 각선의 I1, I2, I3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코일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코일이 전류 코일이고요. 선로와 선로 사이에 걸려 있는 이 코일은 전압 코일입니다. 전류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은 병렬로 연결을 하지요.
이랬든 저랬든 이렇게 W1 전력계 하나, W2 전력계 하나 총두 개의 전력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삼상부하의 유효 전력, 무효 전력, 그다음에 피상 전력, 그다음에 역률까지 우리가 모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W1과 W2의 그 읽은 눈금값을 더하기만 하면 유효 전력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삼상부하에 공급되는 전압 V1, V2, V3. 자, 한번 써볼게요. V1, V2, V3. 자, 그 다음에 이 부하에 공급되는 전류 I1, I2, I3. 자, 기본적으로 V1, 2, 3와 I1, 2, 3는 서로의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때 그 위상차 세타를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세타로 할게요. 요 세타가 이 세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V1, V2, V3, I1, I2, I3를 벡터로 잠깐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시면 지금 V1과 V2와 V3는 여러분 각각 몇 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는데 I1, I2, I3가 흐르는데 지금 세타만큼 위상차가 뒤진다라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동상일 경우에는 이 V1과 I1이 포개져서 그려지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타만큼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타만큼을 준 것뿐입니다. 자, 이랬든 저랬든 기본적으로 V1, V2, V3와 I1, I2, I3를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력계가 W1이 있고 전력계가 W2가 있는데 각각의 전력계에 공급되는 전압과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W1에 공급되는 전압은 얼마냐? V12예요. 지금 W1이죠. W1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전압이 1과 2, 즉 선간 전압이 걸려요. 지금 여기서 V12라는 것은 선간 전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W1 전력계에 흐르는 전류는 직렬이니까 전류는 일정하겠죠? I1 그대로가 여러분 이렇게 공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2에 공급되는 전압, 그 다음에 전류를 보면 자, 전압은 여기 잘 보시면 V3가 있고 V2가 있는데 V32라고 할게요. 선생님, 23라고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23로 하게 되면 공통단자로서 기준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력계가 제대로 여러분 검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력계법을 쓸 때는 하나의 단자를 공통단자로 꼭 물리셔야 돼. 그러려면 공통단자로 물리기 위해서는 V23가 아니라 32여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V32고, 그 다음에 공급되는 전류는 I3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V12와 I1 사이에 여러분 위상차가 존재해요. 그 역률을 코사인 파이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V32와 I3의 역률을 코사인 파이2라고 할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파이1과 파이2는 V12와 I1의 위상차, V32와 I3의 위상차를 각각 표현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벡터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증명을 할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선간전압 V12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V1 플러스에 마이너스 V2다. 즉, 차전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선간전압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고요. 자, 다시 V32라는 것은 V3 플러스 마이너스 V2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성간전압이 걸린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벡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V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I1이 있어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자, W1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다? V12다 라고 했어요. 그럼 V1과 V2 사이의 전압인, 즉 차전압이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V2의 마이너스 V2는 여러분 벡터를 뒤집어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그러면은 크기는 같다고 보시고 방향만 180도 여러분 엎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때 V1과 V2의 합성 벡터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겠지만,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노란색의 벡터가 V12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간전압이죠. V12는 선간전압. 그럼 우리가 옛날에 회로이론 때 이런 내용 기억나십니까?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위상차가 몇 도 난다? 30도 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끝났어요. 잘 보시면 지금 우리가 위상차를 코사인 파이 1을 찾아볼게요. 이 파이 1, 파이 1이라는 것은 V12와 I1의 위상차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요 각도가 됩니다. 요 각도. 그러면은 요 각도는, 이 각도를 파이 1이라고 하고요. 파이 1은 30도에다가 플러스 세타만큼. 자, 요 세타는 요 빨간색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게 파이 1이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게 동상이라면 여러분 세타는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두 번째 전력계 W2죠. W2에 공급된 전압 V32를 벡터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V32라는 것은, 자, V3와 V2 사이의 차전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V32는 V3와 마이너스 V2의 합이다. 그럼 마이너스 V2는 얼마였어요? 자, 여기 벡터로 표현했었죠.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이 노란색 벡터와 V3의 이제 합인 값이, 자, 벡터로 표현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합성값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러한 벡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벡터가 뭐가 됩니까? V32가 되는 거죠.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가정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V32와 여러분 I3의 위상차를 구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전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얘는 상전압이고 V32는 무슨 전압이에요? 선간전압이죠. 그럼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몇 도의 위상차가 있어요? 그렇죠. 30도의 위상차가 있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지금 V32와 I3의 위상차 예가 바로 파이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적을게요. 자, 파이2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30도에서 세타만큼 빼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의 이 세타의 의미는 이 부하의 역률각 세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세타의 의미는 부하의 역률과 세타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1과 파이2를 우리가 결정을 했으니 다시 식으로 올게요. 자, 그러면 W1의 전력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P는 어떻게 구해요? P1은, 자, V12 곱하기 I1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어떻게 되죠? 파이 1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W2는 어떻게 되죠? 자, P2라고 할게요. P2는 W, V, 자, 죄송합니다. 자, V의 32에 곱하기 I3에 곱하기 코사인 파이 2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 1과 파이 2를 각각 구했었어요. 자, 30도 플러스 세타고 하나는 30도 마이너스 세타다.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다시 적으면 어떻게 되나?
V12 곱하기 I1 곱하기 코사인인데, 자, 가로 열고, 파이원은 30도 플러스 세타다라고 했고요. 자, 이번에는 P2. V32 곱하기 I3 곱하기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 수학적으로 풀어야 될게 있어요. 그럼 코사인 30도 플러스 세타,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세타를 여러분께서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정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고 하죠. 자, 덧셈 정리. 예를 들어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구합니까? 코사사죠.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에, 자, 부호는 바뀌어요. 뒤집어져요. 마이너스 플러스이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알파에 사인 베타다라는, 여러분께서 요 덧셈 정리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코사인 30도 플러스 세타와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세타를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따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자리가 부족하니 좀 내려갈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그러면은 유효전력계 W1과 W2의 값을 더하라고 했는데, 이 값은 P1과 P2를 더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각각의 값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써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제가. 자, V, I, 코사인 30도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V, I, 코사인 30도 마이너스 세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내려올 때 여러분 여기 1, 2하고 I1, 그 다음에 V32하고 I3, 이 아래 첨자들을 뺐죠. 뺐다는 것은 여러분 일단 크기는 다 똑같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식을 심플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덧셈 정리 또는 우리가 이제 가법 정리라고 하는데,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V에 I에 가로 열고, 자, 요것을 덧셈 정리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코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거. 자, V, I에 가로 열고, 자, 코사인 30도,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여기 부호 조심해 주세요. 여기는 플러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인이죠. 사인 30도 사인 세타가 됩니다. 좀 복잡하더라도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이항을 분배 법칙에서 이항을 하시면 되는데, 곱하고 이항하면 되겠죠. 자, 이거 곱하기, 그다음에 이거 곱해 주시고, 네, vi 곱하기, 그다음에 vi 곱하기 사인은 각각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행인 게 시원스럽게 약분이 돼요. 자, 약분이 되는 걸 한번 해보면, 여기 잘 보시면 vi인데, 자, 사인 30도에 사인 세타죠. 근데 여기는 vi에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세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값과 여기서 사인 값이 서로 여러분 정리가 되는 거죠. 소고가 돼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냐? 자, vi 코사인 30도에 코사인 세타만 남게 돼요. 그럼 얘가 똑같은 수치가 두번 있죠. 그러면은 이 식은 이 VI의 코사인 30도의 코사인 세타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30도는 여러분께서 얼마로 외우셨나요? 자,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코사인 30이라는 삼각함수 대신에 2분의 루트 3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이 숫자 2와 이 숫자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나오네요, 식이. 그러면은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 식은 우리가 3상에서의 유효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됐죠.
아, 이렇게 해서 각각의 눈꽃값을 더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삼상 유효전력값을 구할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이왕 하는 김에 여러분 무효전력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무효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전력기법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 전력기법에서 자, 무효전력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W2에서 W1을 빼주고 이 값에 얼마를 해준다? 그렇죠. 루트 3배를 해주면 이게 바로 우리가 무효전력을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W2하고 W1이 있어요. 그럼 W2는 P2를 얘기하는 거고 W1은 P1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요 식이 여러분 비슷하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어떤 걸 해줘야 돼요? 그쵸? P2. 요 뒤에 있는 게 P2고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P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P2를 먼저 써줄게요. P2는 자, VI의 코사인의 30도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빼기. 자, 조심해 주셔야 돼요. 빼기입니다. 그다음에 VI의 코사인의 30도의 플러스 세타다. 자, 그러면은 이 식을요, 똑같이 위에서 덧셈 정리 또는 값법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쭉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이 VI의 사인의 30도의 사인의 세타가 나와요. 그러면 사인 30도는 여러분 외우셨나요? 자, 2분의 1이죠. 얘하고 얘하고 또 약분이 돼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나오냐? VI의 사인 세타만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구한 건 W2에서 W1을 뺀 거죠. 그럼 이 값에다가 곱하기 루트 3만 곱한다면 바로 삼상 무효전력 구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전력 구할 때는 이 전력기법으로 구할 때 W2에서 마이너스 W1을 빼준 다음에 곱하기 루트 3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피상전력을 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피상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피상전력, 자, apparent power라는 자체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에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인 건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요 그대로 앞에서 구한 것들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루트를 좀 크게 씌워줘야겠네요. 자, 여기에서 유효전력은 W1 플러스 W2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무효전력. 무효전력은 앞에서 금방 전에 구했습니다. 자,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요 값이죠. 자, 이게 바로 요 무효전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플러스에 자, 루트 3에 가로 열고 W2 마이너스 W1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계산하려면 먼저 루트를 어떻게 돼요? 이제 루트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럼 루트를 없애려면 양변에다가 제곱을 해주겠죠? 그럼 여기다가 제곱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값에 제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루트가 벗겨집니다. 벗겨지면 이렇게 되죠. W1 플러스 W2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곱하기 W2의 마이너스 W1의 제곱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조금 거의 뭐 노가다 같은 여러분 그 식이 정리가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W1 플러스 W2 이것을 여러분께서 우리가 예전에 이런 거 배웠었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Y는 AX 플러스 B일 때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W1의 제곱에 플러스 W2의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W1, W2다라는 거고요. 자, 더하기 전체 가로를 크게 한번 열게요. 자, 루트 3을 제곱을 하는 겁니다. 그럼 3이 돼요. 그러면은 3에다가 곱하기 자, W2의 마이너스 W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조금 더 내려가야겠네요. 자, 이랬을 때 자, 정리 다시 할게요. 자, W1의 제곱에 플러스 W2의 제곱에 플러스 2W1, W2 플러스 자, 가로 열고 자, 3에다가 곱하기 자, 이거 그대로 정리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A의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이용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 2의 W1, W2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 앞에 3자를 또 분배 법칙에 의해서 각각 곱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자가 다 붙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엔 뭐가 붙어요? 6이 붙겠죠. 그러면은 W1이 3개고 W2도 3개야. 근데 요 앞에 W1과 W2가 각각 하나씩 있죠? 그러면 여러분 다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냐? 정리를 하시면 4W1의 제곱 플러스 4W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W1, W2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자, 다시 피상전력 PA를 구하려면 이 식에다가 뭐를 해줘야 돼요? 그쵸. 루트를 씌워줘야 되죠. 자, 루트 한번 씌워볼게요. 4W1의 제곱 플러스 4W2의 제곱에 마이너스 4W1, W2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여러분 잘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기 4, 여기 4, 여기 4. 4로 다 묶을 수 있죠. 그럼 4가 루트 밖으로 나가면 2가 되죠. 그럼 2에 루트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상수들은 다 없어지는 거죠.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이렇게 한번 피상전력까지 한번 우리가 구해봤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